주세요. 우리 삼순이가 좋아하는 상추. 우리 삼순이가 이상추를 되게 좋아해요. 이상추 이름이 뭐예요? 엄마. 이상추 이름 뭐예요? 아이, 맛있어. 아이고, 잘 먹네. 어저께 토한다고 못 먹어가지고. 옆집에서 공사한다고 하루 종일 두드려가지고 우리 삼촌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구토하고 그랬더니요. 세상에. 이제 조금 소리가 안 나네요. 그죠? 어제 하루 종일 구토하고 예민해가지고. 옆에서 공사 너무 시끄럽겠다. 그지? 우리 삼촌이 너무 힘들었지?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이상추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상추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이, 좀 요상하게 생긴 상추인데, 좀 일반 상추하고 조금 더 다르게 아삭하는 그런 상추인 것 같은데, 일반 우리가 먹는 상추하고 좀 다른데, 이게 어떤 상추인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 상추를 삼순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네요. 이게 뭘까요? 상추인데 되게 바삭바삭해요. 스낵같이. 삼순이가 이 상추를 너무 좋아해요. 다른 상추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원래 그거 밭에서 키운 얇은 어린잎 상추를 좋아하는데, 그 상추가 없을 때는 일반 상추, 이제 하우스 상추를 주면은, 하우스 상추는 아예 쳐다도 안 봐요. 근데 이 상추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상추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보셨죠? 이렇게 허겁지겁 먹는 삼순이의 모습. 정말 허겁지겁 먹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죠? 맛있어요? 삼순 맛있어? 아우, 잘 먹는다. 맛있는 거 먹을 땐 저렇게 입이 빨라집니다. 아유, 맛있어. 우리 삼촌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얼마 전에 눈을 뭐 비비다가 그랬는지, 여기 보면, 잠깐만, 삼촌아? 눈꺼풀에 요렇게 피멍이, 들어있다 많이 좋아졌거든요? 아이고, 싫어. 피멍이 들었다가, 보시면 눈두덩이 피멍이 약간 있죠? 이렇게 됐다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걱정을 했는데, 그냥 자기가 눈을 비비다가 멍이 든것 같아요. 눈꺼풀이 워낙 얇으니까. 우리 삼촌이가 이 상추를 너무너무 좋아한답니다. 이거는 이제 밥으로도 줘야 될것 같아요. 급식. 아이고, 잘 먹는데. 완전히 뭐 고기 뜯듯이 그냥 촥촥 이렇게. 고기 뜯어 먹듯이 그냥. 응? 완전, 와, 이거 월척이다. 오. 우리 삼촌이 완전 고기 뜯어 먹듯이 그냥 촥촥 뜯어 먹는. 아구마디따. 아구마디따요. 아구마디따. 양상추 먹는 것 같다고. 약간 양상추 느낌 나는 그런 상추? 양상추는 분명 아닌데. 삼순, 맛있어? 많이 먹어. 어저께 아무것도 못 먹고 토한다고. 배고팠나 봐. 허겁지겁 먹는다. 삼순, 맛있어? 원숭이가 워낙 예민한 동물이라서 그 소리에 민감한 게 오늘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처음에 삼순이가 저한테 왔을 때 자그만한 바깥의 소리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뭐 소리에도 크게 반응이 없고 되게 편안하게 잘 지냈는데 어제 그 공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옛날로 돌아왔어요. 오늘은 조그만한 소리에도 굉장히 예민하고 성질 내고 잘 놀래고 그러면서 어제는 막 하루 종일 구토를 했거든요. 밥도 안 먹고. 그래서 병원을 가야 되나 어쩌나 했는데 마침 오늘 공사 그 시끄러운 공사가 끝나면서 지금은 조금 편해졌어요. 다시 돌아와서 다행입니다.
어제는 놀랬는데. 아구 맛있어. 아이고, 잘 먹는데. 그렇게 맛있어. 얼마나 잘 먹는지 저 봐라. 세상에. 또 줘? 잠시 또 줘? 응, 또 달래. 지 달라 할 때만 대답한다, 이봐. 또 줘. 이거 또 줘. 또 주세요. 어우, 잘 먹는데. 너무 맛있나 봐. 먹는 거 봐. 아, 귀여워. 아구 잘 먹어. 저렇게 뼈대만 남겨놓고 싹다 먹는답니다. 이렇게 바닥 보시면 이렇게 뼈만 남아있어요. 이렇게 뼈만. 이파리만 뜯어먹고 이렇게 뼈만 남겨놓고 이파리만 뜯어먹는. 없어. 아, 너무 잘 먹는다, 우리 삼촌이. 언니 또 줘? 어, 또 줘. 어, 달라고 할 때만 대답한다. 자, 이거 먹어. 자. 와, 큰거 줬다, 언니, 큰 거. 먹을 거야? 잘 먹는다, 이거. 먹는 거 봐. 아, 귀여워. 먹는 것도 너무 잘 먹는다. 정말 맛있는 거 먹을 때 이렇게 적극적인데. 배고팠나 봐. 엄청 맛있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덜 먹은 게 없나 하고 뒤져먹. 덜 먹은 게 없나. 또 줘? 응. 또 줘? 응. 또 달라고 할 때, 엄마 이 상추 좀 많이 넣으면 안 되나? 이거 삼촌이 밥으로 계속 줘야 되겠다. 이 상추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저 5천 장에만 나오나? 이 상추 너무 잘 먹는다. 근데 이 상추를 삼촌이 밥에 줘야 되겠다. 지밥 먹을 때도 항상 두세, 한 다섯 이파리씩 줘야 되겠다. 너무 잘 먹는다, 이봐. 아, 이렇게 잘 먹는 거야. 입이 짧아가 잘안 먹는데, 진짜. 잘 먹는 게 손에 꼽히는데. 아유. 어우, 저 먹는 거 봐. 세상에, 세상에. 삼순아, 맛있어? 이제 언니 밥좀 먹을게. 삼순이 이제 그만 찍고, 응. 좀 이따 또 언니 또 줄게. 먹고 있어? 맞지? 먹고 있어?